two options. You either follow my rules or follow my rules. Capiche? Thank you. I can do it a different way. No, that's fine. Thank you. You're fired. It's Christmas. Yeah, I see the decorations. Good luck in the new year. 배우를 꿈꾸는 배우 지망생 미아 역의 엠마 스톤. 그리고 정통 재즈로 성공하고 싶은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의 라이언 고슬링.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난 LA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열정을 알아보며 단숨에 사랑에 빠지게 되죠. 서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응원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법. 꿈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도 해보고 포기도 해보며 매일같이 망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희망이 있었고 꿈과 열정을 음악과 춤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아름다운 뮤직 로맨스 라라랜드입니다. 음악 영화의 거장 존 카니를 이을 신예 감독이 탄생했습니다. 영화 위플래시로 광적인 음악을 표현한 감독 다마인 차젤레가 영화 라라랜드를 통해서 열정의 음악을 한 폭의 그림처럼 표현했습니다. 뮤지컬 영화 형식인 라라랜드는 LA에서 꿈을 이루고픈 두 남녀의 사랑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LA를 붙여 읽으면 라라가 되죠. 영화의 배경이 LA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이 감독이 로스앤젤레스를 꿈의 나라라고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영화에 보다 빠져들 수가 있죠. 외면받는 정통 재즈를 살려서 재즈펍을 여는 것이 꿈인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 그리고 배우 지망생 미아의 꿈과 열정, 또 사랑 이야기. 오늘의 무비 레시피에서는 꿈속을 걸어다니는 듯한 이 낭만을 담은 현대를 배경으로 한 유일한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를 요리합니다. 배우 지망생 미아는 오늘도 오디션에 참가합니다. 머피의 법칙. 오디션 가는 길 일어난 사고와 방해꾼의 등장으로 연기에 집중할 수 없게 됐죠. 결국 그렇게 오늘의 오디션도 물 건너가 버립니다. 우울한 기분, 친구들과 파티도 가보지만 기분은 영 나아지지 않죠.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음악에 이끌려 한 재즈 레스토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 같은 진한 이끌림으로 세바스찬을 만나게 되죠. 오직 정해진 성공만 쳐야 하는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 선곡된 캐롤에 질려버렸고 레스토랑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신의 즉흥적인 재즈곡을 치고야 맙니다. 연주가 끝난 뒤 발견한 한 여자, 미아입니다. 결국 레스토랑에서 해고된 세바스찬. 밴드 기간 피아니스트가 돼서 활동하게 되고 미아는 파티에서
또 세바스찬을 만나게 되죠. 서로에게 알 수 없는 미묘한 끌림을 느낍니다. 영화 라라랜드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독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차젤레는 본래 어려서부터 영화를 꿈꿨는데요. 영화에 빠져 살다가 음악을 알게 됐고 곧 재능이 없음을 알게 됐죠. 그렇게 하버드대학에 진학해서 영화를 공부하고 졸업한 뒤 시나리오 작가로 영화 업계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음악에 빠져들었던 그의 고등학교 때 삶은 영화 위플래시를 통해서 보여졌죠. 음악에 미쳐서 밴드 활동을 하던 모습이 고스란히 이 위플래시에 녹여졌다면 이번 영화는 성인이 되면서 영화를 공부하고 라라랜드 꿈을 둘러싼 낭만과 낙담 또 체념 등 이 다채로운 감정들을 리듬에 싣고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답게 라라랜드에는 다양한 고전 영화의 오마주도 돋보이는데요.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쉘브르의 우산, 탑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등 이 고전 뮤지컬 영화의 인용이 돋보입니다. 또 음악 영화답게 주연 배우인 라이언 고슬링이 부른 시티 오브 스타즈와 엠마 스톤이 부른 오디션, 이 감미로운 멜로디에 낭만적인 가사가 더해져서 단숨에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자, 이 열정적인 꿈을 가진 두 사람은 꿈의 나라인 로스앤젤레스에서 꿈도 이루고 또 사랑도 이루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세바스찬의 재즈 연주에 신나게 춤을 추는 미아의 1인극을 응원하는 세바스찬. 그렇게 서로의 꿈과 열정을 이해하고 응원하며 둘의 사랑은 영원할 듯 아름답게 빛이 나죠. 하지만 빛이 나는 순간 위기가 찾아오는 법. 정통 재즈를 고수하려는 세바스찬에게 타협이 들어옵니다. 함께 연주하던 키이라의 제안으로 현대화된 재즈 밴드에 들어가게 되죠. 정통이 아니기에 망설이지만 사람들이 듣는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키이라의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아, no. It's different. You say you want to save jazz. How are you going to save jazz if no one's listening? Jazz is dying because of people like you. You're playing to 90-year-olds at the Lighthouse. Where are the kids? Where are the young people? You're so obsessed with Kenny Clarke and Thelonious Monk. These guys were revolutionaries. How are you going to be a revolutionary if you're such a traditionalist? You're holding on to the past, but jazz is about the future. 세바스찬의 밴드를 보게 된 미아. 현실에 타협한 듯 보이는 그의 모습에 실망감이 앞섭니다. 한편 준비된 1인극이 보기 좋게 망해버린 미아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집으로 내려오고, 그때 캐스팅 연락을 받은 세바스찬이 곧장 미아에게 달려가 오디션을 보라며 설득합니다. �ybe I'm one of those people that has always wanted to do it, but it's like a pipe dream for me, you know? And then you set it, you change your dreams and then you grow up.
Maybe I'm one of those people, and I'm not supposed to. And I can go back to school, and I can find something else that I'm supposed to do. Because I left to do that, and it's been 6 years, and I don't want to do it anymore. Why? Why what? Why don't you want to do it anymore? Because they think it hurts a little bit too much. You're a baby. I'm not a baby. You I'm are. Trying to grow up. You're crying like a baby. Oh, my God. And you have an audition tomorrow at 5:30. I'll be out front at 8 a.m. You'll be out front or not. I don't know.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의 흐름처럼 그들의 사랑도 흘러갑니다. 사랑의 탄생이었던 봄에서 뜨거웠던 여름, 쓸쓸히 차가워져가는 가을에서 헤어짐의 겨울까지. 꿈 또한 계절처럼 그것이 순리인 듯 그렇게 흘러가죠. 꿈을 위해 모인 라라랜드의 미아와 세바스찬은 과연 그들의 꿈을 이뤘을까요? 낭만적이란 단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걸까요?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영화 라라랜드입니다.